네,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는 시장 돋보기 시간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이진우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할 말 없어요? 네? 할 말 없어요? 갑자기요? 아니요, 갑자기. 빼빼로 드셨나요, 오늘? 빼빼로? 네. 아, 이제 뭐 누가 빼빼로 갖다주는 나이도 아니고. 가래떡은 드셨나요, 그럼? 제가 꽈배기라도 갖다 드릴게요. 좀 더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가벼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 논외적인 얘기도 할 수 있을 만큼 약간 시장이 마음이 놓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사실 지난주는 계속 불안해하면서도 계속 올라가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가장 큰 핵심이 관세 철폐와 관련된 부분인데 네. 얘기가 다르죠, 양국 간에. 양국 간의 예. 얘기가 좀 다르죠. 내용들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지난주 방송하고 나서 이렇게 유튜브 올려주신 거 보니까 막 희망이 보이는 11월 장세 이렇게 하셨던데. 내가 그랬나 싶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셨어요. 그랬었죠. 괜찮다고. 예. 네, 근데 이제 참 시장이 그렇죠. 또 지난주하고 또 다릅니다. 이번 주 초 흐름이 특히 이제 아시아가 많이 흔들리죠. 네. 흔들리는 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중 간에 이게 협상이 어떻게 돼 가느냐 하는 부분이죠. 지금은 뭐 지표도 그닥 관심 없고 관세. 예,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네. 부분 같아요. 뭐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뭐 공개적인 어떤 발언을 할 기회는 있고 이번 주에 뭐 파월 의장 연설도 있고 합니다만 이제 중앙은행들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거든요. 이미 10월 FOMC 때 우리 더 이상 찾지 말아라고 선언했고 네, 예, 네. 금리나 스톱이라기보다는 중단. 뭐 중단이고 그렇다고 금리 올릴 일도 인플레가 확연하게 나타나야 된다는데 그거 거의 뭐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인플레가 정말 의미 있게 오른다 하는 얘기는 뭐 수태지 새끼 나오면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니까 뭐 네. 그런 얘기죠.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네. 중국 상무부 대변인. 네. 우리나라 뭐 장관 이름은 몰라도 중국 상무부 대변인 가오펑 노플 곶자 보고리 봉자 가오펑하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 그것도 뭐 발끈발끈 잘하는 경상 대변인, 그 두 사람 이름은 오히려 외웁니다. 그런 상황. 예. 네. 어쨌거나 레토릭이 이거죠. 단계적으로 고율 관세를 취소하기로 했다. 협상 진전에 따라 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동시에 같은 비율로 내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연간 500억 달러치 농산물을 사달라. 500억 달러치 딸딸 끌어서 살려면 만만찮을 텐데 아니면 딴 데서 사던 거 다 끊고 미국으로만 사줘야 될 텐데 지금도 중국도 나름대로 이른바 무역전쟁 와중에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 관세를 부과한 상태에서 수입을 한다면 그만큼 그게 중국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관세를 갖다가 없이 이제 사줘야 될 것 같은데 자기들만 어떻게 없애겠어요. 그쪽도 같이 없애다. 같이 없애달라 그렇죠. 이런 얘기죠. 뭐 말이 되는 것다 싶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애매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날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목요일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중국 상무부에서 그런 얘기 나오니까 또 이렇게 이런 장면 우리 자주 보죠. 어디 뭐 백악관 앞에서 사람들 우 세워놓고 이런 얘기 잘합니다. 우리 아직 롤백 테리프 이 표현 관세를 갖다가 없던 일로 하는 철회하는 네. 그쪽으로는 동의하지 없다. 않았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 중국이 원한다. 중국이 원하고 그리고 관세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 없다. 결국 중국 상무부 대변인하고의 발언하고는 이제 배치되는 얘기죠. 급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상무부 대변인 외교부 대변인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란의 삼성 장군하고 맞짱 뜨고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 날은 또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원해 걔들이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레토릭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정치인들의 발언은 거꾸로 해석해줘야 되죠. 아 트럼프가 굉장히 합의를 원하는구나. 뭔가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특히 네. 이번 주부터는 바빠지죠. 네. 청문회를 갖다가 비공개를 해서 증인들의 그 발언 내용을 갖다가 그냥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생중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제가 증인이라도
청문회 가서 의원들만 앞에 놓는가 하고 전 세계 전 국민이 네. 다 보는 전 세계로도 또 중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것 같으면은 벌써 자세나 입장이 다를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는 뭐 벼르고 사표까지 쓰고 나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그 부분이 나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쨌거나 올랐어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5주 연속 네. 상승입니다. 주간으로는 뭐 그런 흐름이 되어 왔죠. 나스닥도 지금 데일리 차트를 보면 이게 나스닥인지 S&P인지 다운지 모를 정도로 거의 똑같죠. 흡사합니다. 예. 비슷한 페이스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에 이 추세선 이걸 갖다가 지금 깨고 내려왔던 바람에 지금 여기 자꾸 머리를 대는 정도의 상승은 가능은 할 수 있겠으나 이게 이제 결국 아주 프레절하다는 얘기죠.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한 그런 재료에 따라서 뭐 그런 식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 보여주신 그 S&P라든가 나스닥 지수라든가 다우 지수 뭐 계속 신고가 랠리 경신 네. 랠리를 달리고 있는데 네. 기대했던 만큼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네. 오늘의 아시아 증시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차트를 띄워놓은 게 항셍 지수가 2% 넘게 네, 떨어져요. 항셍이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오전 지금 이제 거의 뭐 정오가 지났습니다만 우리로는 네.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가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일요일 날 올린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우리는 팩트체크 하는데 리얼리티 체크 느낌이 오죠. 네. 진짜인지 아닌지 체크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이머징 마켓에 이렇게 드리우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게 필요하다. 뭐에 관해서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 이 위에 그래프는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는 달러 위안 환율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반대로 거의 뭐 대깔꼬마니 형식으로 보고 있는 이거는 지금 MSCI 이머징 마켓 커런시 인덱스니까 이머징 통화 지수들이니까 이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머징 통화들이 강세라는 의미예요. 네. 그러니 위안화가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는 위안화 강세일 때는 이머징 통화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얘기죠. 여기서 지금 아래쪽에 지금 보면은 거의 0.78에 달하는 상관계수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이머징 통화들을 이머징 통화들은 위안화에 굉장히 연동되어 있다 하는 그렇죠. 그 그림이고 네, 네. 위안화는 그동안 어떻게 됐다? 미중 간에 좋은 소식이 들리면은 위안화 강세 아니면은 반대의 경우 반대였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 블룸버그도 아마 지금 현재 이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약 한 시간 전에 지금 두 명의 홍콩 시위대가 지금 뭡니까? 경찰이 총에 맞았다는 얘기죠. 네. 총에 맞았다는 얘기까지 나오네요. 하루에 네. 한 번씩 꼭 누가 잡혀가나 누가 입었다거나 예.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어요. 뭐 그런 얘기. 예. 결국 뭐 죽었다 살았다를 떠나서 일단 저기 경찰이 쏜 공권력이 좀 철저히 예, 그랬다는 얘기고 예. 뭐 심지어 16세 소녀가 무슨 뭐 이렇게 성폭력을 당했다 경찰들한테 이런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래쪽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은 시장 상황을 설명하면서 블룸버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아 시장이 이렇게 살짝 깔았는데 결국 홍콩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콩 때문이고 여기는 뭐 알리바바 오늘 310억 달러 뭐 최고치 찍겠느냐 이런 얘기고 만약에 알리바바 오늘 광군제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못 찍으면은 안 좋은 소식이고. 그렇죠. 예. 근데 지난해 워낙 크게 해서 예, 이제 또 이제 많이 찍었다고 해서 그럼 환호할 일이냐? 오늘 사고 한동안 또 굶는 거죠. 그렇죠. 오늘 기다렸다 다 오늘 기다렸다 다 사고 또 몇 달 굶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자 그런데 홍콩 항셍 보시다시피 지금 2%가 넘는다고 했나요? 낙폭이? 네, 지금 한 2.1% 좀 하락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 갭다운은 뭘까?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상무부하고 다른 얘기를 해서 그런가? 아니면 앞서 살펴봤던 홍콩 사태의 악화 때문인가? 그런 게 봐주셔야 되겠고 상하이도 지금 그동안 뭐 미국 오르는 거에 비해서는 뭐죠? 확실히 중국이 비리비리하죠. 네네. 여기도 개파라고.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보다는 낫다고. 우리 코스피보다는 낫다고.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중국도 이렇게 밀리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워낙에 이동평균선들이 촘촘하게 모여서 급락의 양상이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흐름. 거기다가 위안도 지금 오른쪽 끝부분에 캔들 두 개 보시면 일간 차트에서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7위안을 살짝 회복한 상태입니다. 네네. 7위안을 살짝 회복한 상태. 피보나치는 꺼보면 참 재밌습니다. 매번. 참 매번 재밌는 게 얘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도 나중에 빠질 때까지 염두에 두고 오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 보세요. 이 올라올 때 굉장히 버거웠던 이 6.92 어라운드, 6.93 어라운드. 여기를 딱 굉장히 한참 헤매다가 올라왔는데 결국 이게 보니까 절반이에요. 밀리더라도. 꼭 이런 레벨들입니다. 61.8%도 뭐죠? 여기서는 또 한참 다졌던 레벨이죠. 네네, 뭐 그런 것들이 지펴지는 게 이게 참 신통방통하긴 합니다. 그래서 7위안이 무너진다면 확실하게 무너진다면은 기술적으로 6.92 잘하면 6.86까지도 뭐 바라는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 이 7위안 승부가 아직까지 나지 않은 거죠. 여기서 지금 데일리 상으로는 벌써 달러 위안 쪽에서 과매도 국면 혹시나 미중 간에 관련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감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떤 기대감이 과했느냐 과했느냐 아니느냐 판단이 된 거죠. 판단이죠. 네. 자, 이거는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살려줘. 이 기대감이 흩은 기대감이 아니었다는 것 갖다가 미국과 중국 쪽에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홍콩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홍콩 달러는 지금 이게 월간 차트인데요. 네. 무슨 틱 차트냐 싶은데 월간 차트입니다. 이게 지금 Y축을 보시면 굉장히 뭐 아래위가 얼마 안 돼요. 왜냐? 얘들은 지금 7.75에서 7.85 사이에 패그되어 있습니다. 네네. 7.75에서 7.85 안에서만 움직여라. 그래서 1달러는 홍콩 달러 7.8달러 뭐 이렇게 우리가 거의 그냥 얘기하는 네. 것도 그 이제 패그 범위의 가운데 그런 상황인데 자꾸 이제 위를 툭툭툭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즉 홍콩 달러가 뭔가 이렇게 약세 압력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거 뭐 나온 기사 중에 중국의 경제학자 다른 사람도 아닌 유용등이에요. 그 뭐 나름대로 중국에서 인민은행 그 정책위원도 했고 경제학자 중에서 저쪽에 민간에 중국 관련해서 민간에서 이렇게 했던 사람은 옛날에 그 NDC예요. NDC 예, 그쪽이 또 유명하다면은 관 쪽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중국에서 이름 있기로는 유용등인데 어쨌거나 당장의 얘기는 아닙니다. 홍콩 시위로 경제 위기면 달러 패그 폐기 가능. 이거는 못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달러 그렇죠. 결국은 위로 열릴 가능성. 네, 네. 이제 결국 홍콩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위기 상황으로 가고 심지어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뭐 경상수지가 적자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고 금융허브로서의 지위를 점점 이제 상실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딴 거 아니죠. 홍콩에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전부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달러로 바꾸고 싶겠죠. 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달러 인덱스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200일선 깨지나 마나 굉장히 궁금했는데 9월 말 10월 초에 접어들어서 달러가 급격한 이렇게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약간 97 살짝 아래에서 이중바닥 만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서 달러도 그렇게 약세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한 거는 연준도 재정정권을 갖다가 매입해서 어쨌거나 돈 풀고 있고 지준도 확충해 주겠다. 뭐 월가의 단기 자금 부족 사태를 갖다 해결하겠다 해서 월 600억 달러 규모로 풀겠다. 이게 양적 완화네 아니네. 뭐 말도 많고 해서 우리 일견에는 돈 풀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러 약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현실적으로 달러가 잘 약해지지 않는 여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할 뿐만 아니라 시원한 월가 쪽에서의 어떤 해석이 없고요. 없습니다. 답도 예. 없어요. 그쪽도 모른다는 얘기 아닐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연준도 모르고 월가 애들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빡빡하지 자금이? 그리고 왜 이렇게 달러가 잘 안 빠지지? 뭐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참 좀 미스터리하면서도 퀘스천입니다. 왜 분위기로 봐서는 달러 약세가도 될 것 같은데 누가 달러 장독세 감추는 거 아닐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네. 들고 어쨌거나 뭐 증시 같은 위험자산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달러가 좀 약해지는 양상이 그렇죠, 편안한데 그렇죠. 네. 이제 그렇지가 않고 해서 지금 결국 주초 아시아 시장 흐름은 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달러는 또 지난주에는 1130원까지도 이거
내려갈 수도 있는 길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쉽지가 않겠네요. 예. 예. 일단 저는 뭐 1150원까지는 본다 이렇게 했는데 네. 갑자기 또 이제 1130원도 하는 기사들이 막 나오길래 그래 그러면 조금 더 낮춰볼까? 더 크게 예. 볼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자, 어쨌거나 작년 1054원 저점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다면 한번 다시 한번 피부나치를 끄어봅니다. 다시 피부나치를 끄어보니까 여기도 아까 위안화 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하죠. 이 50%대의 의미 즉 1138원 50전으로 찍히는데 1140원으로 보시죠. 1140원 그 의미 그 상당히 자주 언급되는 1140원 결국 올라올 때도 이 레벨이 어려웠고 결국 이 레벨 돌파되니까 또 갔는데 그동안 올라왔던 것만큼 올라왔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게 1160원이 확실하게 무너졌는가 싶은 데서 아직까지 지금 오늘 1160원이 예, 다시 예. 다시 또 60원대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보나 달러 위안을 보나 그런 상황이라서 마음 같아서는 그냥 1150 찍고 돌면은 차라리 매수 세력도 편안하게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지금 조금 단가 높은 달러 롱을 들고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법인이든 뭐 이렇게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도 차라리 뭐 어느 일각에서의 손절이 되었건 시장 쇼플레이가 되었건 50 찍고 돌았으면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밀리는 네. 그런 상황에다가 코스피도 지금 살짝 여기서 이제 그만 이틀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조금 이렇게 버거워하는 모습이 관찰되네요. 네. 네. 그러니까 다 관망한 듯한 기분이 들어요. 환율도 예.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지금, 예.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려나 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예. 근데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오고 네네. 있는데 댓글창에서 예, 예. 호주 달러 차트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호주 달러를 보신다는 건 아시아나 이머징이나 위험 자산 보신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예. 원자재 쪽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예. 호주 달러 혹시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호주 달러 그러네요. 호주 달러 한번 다룰 때가 되긴 됐습니다. 네. 왜냐? 호주가 일단 중국하고 굉장히 그게 철광석하고 항상 예, 연관이 되더라고요. 연관이 깊은 예, 예. 중국 잘 되면 호주도 좋다. 그쵸, 뭐 이런 예.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호주 달러 환율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딜러들도 많이 봐요. 헛달 헛달 그리면서 오지 이렇게 보는 데다가 그리고 호주가 자꾸 양적 완화 얘기를 슬쩍슬쩍 네, 합니다. 네, 호주 중앙은행이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달러나 유로가 아닌 호주 달러 정도 갖고 양적 완화 얘기를 한다? 이게 돼? 이게 되면 그러면 소나기나 다 양적 완화 할 수 있나? 뭐 이런 아니,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축통화 아니라 중심통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나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예. 죄송하네요. 제가 호주 달러 지금 체크를 못하고 왔습니다. 아마 지금 달러 인덱스 흐름으로 봐서는 호주 달러도 지금 다시 또 약세 흐름 아닐까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좋게 또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주셨네요. 저도 네. 한번 호주 달러 다음 방송 준비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레이 달리오 이 예.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시고 싶어요. 갑자기 간간히 언론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이렇게 탁 집어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예.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아마 예.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난주 한 6일날, 7일날 그 무렵에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가 돼가지고 달리오 얘기하면서 달리오 했죠. 얘기 예. 많이 했죠. 예. 세상이 미쳤다네요. 뭐 한 우리 돈으로 한 2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 굴리는 돈이. 많다. 브릿지워터 예.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죠. 네. 네. 예. 우리 나이로 한 70대일 겁니다. 여기도. 이런 정도 되는 나이인데 지금 보시면은 뭐 세상은 has gone mad. 미쳐 돌아가고 있고 뭐로? 이지머니로. 이 공돈, 쉬운 돈, 그냥 막 풀리는 돈. 그리고 시스템은 여기 말하는 시스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전형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이 깨졌다 그러니까 이런 은행 시스템을 예. 금융 시스템 뭐 자본주의 시스템 자본주의 예. 시스템 돈이 돌아가는 그 어떤 시스템 그래서 브릿지워터의 레이 달리오는 기업들이 셀링 드림인데 뭐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죠 꿈을 파는데 특히 실리콘밸리 이런 쪽 4차 산업혁명 이런 쪽 다 그거 하는데 자꾸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 같아요 꿈만 갖고 얘기하지 말자 이제는 프로핏으로 얘기하자 숫자로 얘기하자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그때 올렸던 이 그게 글이 이건데 결국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블룸버그 들어가서 블룸버그 들어가 소프트뱅크 손 한번 해보시죠. 관련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만 요즘 들어서 말이 많죠. 네. 예. 저는 뭐 쿠팡에다가 계속 돈 쏟아부었는데 예, 쿠팡에도 돈 쏟아부었는데 네. 최근 레토릭으로 봐서는 이제 돈 못 버는 회사 수익성으로 그걸 증명하지 못하는 회사 우리 뭐 마냥 구제하지 않는다 했는데 뭐 본인 말도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뭐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 핫한 그 곽철룡에 대해서 묻고 더블로가 아닙니까? 비전펀드 2 이제 200억 달러로 또 시작하겠다고 직원들한테 뭐 대출까지 직원들 돈 코묻은 돈까지 다 이렇게 뺏어가지고 한다는데 그래요. 기사의 흐름이 이렇지 않습니까? 마이다스의 손에서 마이너스 손으로 뭐 우버니 위워크니 참 슬랙이니 알리바바에서 대박 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렇죠. 마윈의 눈동자 하나만 딱 보고 그냥 내가 긴 얘기 안 하고 그냥 막 돈 얼마 그때 한 몇백억 투자했는 거고 대박을 쳤습니다만 요즘엔 대부분 실패라기 하는 것보다 조금 자, 이제 모르게 잘하나 이런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예. 한때 이제 공유경제에서 위워크나 우버나 할 것 없이 그런 쪽인데 이 부분에서 즉 최근 들어서의 레이 달리오의 저런 어떤 세상이 미쳤다라는 얘기나 손정희 씨의 소프트뱅크의 그 투자 스타일 뭐 딴 거 딴 거 있나 소프트뱅크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벤처 투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벤처 투자인데 레이 달리오가 했던 말도 네. 그거예요. 진짜 돈 필요한 데는 돈이 안 가고 이미 충분히 돈 확보된 그쪽으로만 투자자들은 돈을 또 줄라 한대요. 그러면 이쪽 이 친구들은 우리 돈 그만 받아도 되는데 했더니만 그럼 우리 안 주면 딴 데 주겠네 우리 경쟁사한테 또 받을게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버든 위워크든 IPO 할 때 그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뭐 얼마짜리의 자산 가치가 있는 회사네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공모가로 시작했다가 지금 다 뚝뚝 떨어졌죠. 반토막 3분의 예. 1토막 나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IPO한 기업들이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레이 달리오하고 마사요시 손 하고 소프트뱅크 이쪽에 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맥락입니다. 즉 제 얘기는 이런 기사들이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자꾸 살살 나오는 거는 또 하나의 전조인 거예요. 이제는 꿈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성장성을 얘기했다가 이제 실제 손이 잡히는 수익, 손 예? 매출, 이익 이걸로 이제 따지는 세상이 왔는데 그 얘기는 결국 이제는 지수로도 갈 겁니다. 이 지수? 야, 돈으로 계속 밀어붙였는데. 소프트뱅크의 기사에서는 기사의 흐름에서는 야 돈만 퍼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세상이란 게 모두가 공감해주고 모두가 인정해줘야만이 되는 거죠. 내가 투자했는데 빠져? 그럼 더 태워. 혼자 하시라 그래요. 전 최근에 이제 벤처 투자와 관련된 버블 관련 얘기를 기사를 네. 봤거든요. 상당히 좀 유사하게 들리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슈퍼맨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세치 혀로 또 이 시장을 금방 또 돌려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 또 속아줄게 하면서 우리 한번 가자. 뭐 그 똑똑하다는 그 뭐 이코노미스트들 뭐 애널리스트들 하는 말 장단기 금리 역전 경기 침체 전조 야 그러고도 뭐 한 평균 1년 이상 장 날아갔다며 나는 그거 엔조이 할 거야. 지금 이 게임 같습니다. 네, 이 게임이라서 지금은 즐기되 항상 얼러트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뭐 장기 휴가를 가시면 어디 한 일주일 정도 장 비우고 어디 뭐 따뜻한 데 어디 가시면은 분명히 손절 주문은 내놓고 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손은 참 잘하고 있는데. 다른 손은? 다른 손이요. 다른 손. 제가 좋아하는 흥민이. 손 씨 한 명 더 있거든요. 우리 흥민이. 예. 참 감동을 주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손에 잡히는 경제를 좀 봐야 된다. 지금 현재 손에 잡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시장에 가는 것도 좋지만 네. 제대로 좀 숫자로 나오는 것도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좀 걱정스러운 게 많긴 그러니까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테마주, 무슨 네. 뭐 바이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손에 잡혀야 됩니다. 손에 잡히는 뭔가가 없이 꿈만 갖고 스토리만 갖고 오래 해왔죠.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아니면 약간 패러다임에 있어서 조금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왜? 버겁거든요. 지수에서도 약간 느껴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이것저것 주변을 살펴보는 시장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14일 날 중국 지표 잘 보셔야 되고. 네. 뭐 산업 생산도 나오고 몇 개 한 세 개가 네. 소매 판매도 한꺼번에 나오고 금요일 날도 미국 소매 판매 여전히 견조한지도 나름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